네. 우리 아이님 그 대장 그 아 네. 최고수상 수상하실 소감 한번. 안녕하세요. 제 어필의 줄리앙 이일입니다. 잠실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어떤 선착장 쪽인데요. 한글의 날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문화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시초를 기리는 한글의 날인데, 한글의 날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라클 작전이라고 많은 분들이 탈출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던 그 감동적인 순간이 있는데요. 주로 그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바그람 병원을 같이 지어서 함께 난민분들과 같이 일했던 의사분들께서 한국에서 한국으로 피난 온 그분들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피난 온 아프간분들을 돕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이분들 지원하고 계시고 한국 생활을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친구로서 지원하고 계신데, 특히 오늘 그 단체에서 한글날마다 난민분들 자녀들이 주로 울산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잘 적응하는지도 보고 할 수 있는, 같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한글 말하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있다고 해서 같이 저도 초청도 받고 이 단체와도 함께 일하고 있어서 어필 활동 일환으로 한번 겸사겸사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여기 행사장에 왔는데 되게 좋은 장소네요. 대웅대학에서 후원을 해주셨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셨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1시부터 시작이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한글날 문제 맞추기 하는 퀴즈 행사도 있고, 수상자 발표하는데 오늘 보니 초등학생 친구들이 한복도 좀 차려입고 예쁘게 발표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평 시상식도 있고 수상자 소감도 있고, 또 감동적인 부분이 한 프로그램이 엄마도 배운다 한국어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보니까 제가 난민 활동하다 보면 뭐가 어렵냐면, 한국에 정착하다가 아버지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한국말을 배우시고, 아이들은 학교로 가니까 사실 1, 2년만 지나면, 초등학교 5학년 미만의 아이들은 1년만 지나면 한국 사람처럼 말을 쉽게 잘 하고 언어를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아닌 엄마들이 조금 소외돼서, 엄마들 만날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엄마들을 모아서 같이 한국어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계신다고 해서 그런 그 뜻깊은 소개 영상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한번 좀 보시고. 네, 이제 행사 시작한다고 해서 경진 말하기 대회 준비하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글 좋아요 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개최를 선언하겠습니다. 한글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 시간이네요. 지금 축사. 이제 좀 있으면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 발표하는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가 기대됩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좀 같이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2022년부터 저희가 첫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한국 생활에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소통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요. 영어가 편해?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체토 라스텐? 이거 맞아요? My name is Ili. I'm an attorney working for refugees and of an organization called Appeal. And I'm currently working as a chair of Korea Refugee Right Network. And I know that you have faced many challenges in your journey in Korea and in your resentment here. For this honorable opportunity to be here, and let us spend a happy time together today. 타샤콜. 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고요. 그럼 X라고 생각하시면 손. 자, O보다 X보다는 O가 많은데요.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답은? 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동의해 주세요!
patriotic community. I shall go from Iran, Pakistan. 한국에 안정하게 살고 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들 친구들에게 행복한 생활하고 안전하고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학교 끝나고 돌봄을 갑니다. 그리고 월습은 태권도를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옆에 있는 나무는 네모나무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차는 이름이 무슨 차예요? 아, 람보르기니. 제가 그린 그림은 집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집 옆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겁니다. 실제 집 옆에는 수영장이 없지만 미래에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있는 나무는 네모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네모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축구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성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각 연령별로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같은데, 네. 우리 아이몽이 그 대상 그 네 최우수상 수상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한 가족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예명은 하나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첫 글자를 따 한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모는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던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분 어떤지 한번 여쭤봐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갈지 계획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 여기 한국에 오래 살고 한국어로 능력이 좀 늘어나면서 한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어려운 거 쓰고 싶으면 단어가 깜빡거릴까요? 단어를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우면 그거 생활에 쓰면 더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엄마도 비오는다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너무 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 친구에서 운영하는 엄마도 배운다 한국어 교실에서 말하기 듣기를 가르치고 있는 장소연입니다. 장소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필의 이인 변호사고요. 혹시 어떻게 해서 이걸 조금 시작하시고 선생님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셨는지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름답고 예쁜 교회라고 교회 안에서 하고 한국어학당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시작했다가 이 우리 모든 친구라는 단체를 소개받게 됐는데 이 엄마도 배운다가 사실은 이 분들이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려면 한번 자격증을 계속 매년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법무부에서 하는 거를 이제 하려면 이렇게 선착순이어가지고
되게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 수업을 이제 저희 교회 분들께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 엄마분들 사실 가정이 그렇죠.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얘를 돌보다 시간이 네 돌보다 보니까 어디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는 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외국말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맞습니다. 1, 2년만 지나도 금방 초등학교 따라오는데 성과가 어떠시나요? 어머님들이 열이라든지 생각보다 잘 따라오시는 점. 우선은 이제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잘하시는 분하고 조금 이해하기 그렇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래 사용하시는 언어로 이제 주변 다른 어머니들한테도 같이 설명해 주는 거 네. 해가지고 상호작용이 되게 잘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보통 쉬잖아요. 방학 때도 해달라고 요청을 네. 하셔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우선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PPT이고 열심히 자료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엄마들끼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서로 도와주려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그 언어로 막 서로 설명해주면서 막 제가 발표하려고 막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면 또 서로 도와주면서 그게 너무 감동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선생님이 이 말씀 잘 담아서 너무 존경스러운 일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들이 소외되지 않고 한국말, 네. 한국 사회에 잘 젖어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단체 사진이 사람이 많아서 앞에 제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찍기로 했어요. 그래, 상장 그렇게 세워서 찍어, 세워서 이렇게 들고 보여주고. 좋습니다. 얼굴이 가리겠다, 근데. 그렇게.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네, 오늘 행사 잘 마치고 이제 갑니다. 저희 수건도 받고. 이야기에서 아까 친구들 상담할 것도 좀 몇 분 계셔서 설명도 하고 방법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여러분, 북한 친구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친구 안녕. 유튜브 구독해주고 우리 채널 구독해준 친구, 어휴, 네, 중학생들이 다르죠, 자전거 타는 게. 네, 갈게요.